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파이프나 커다란 검으로 상점을 돌면서 폭력을 휘두른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무지막지한 폭행 장면이 그대로 포착됐는데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상점에 있던 한 노인에게 검정 옷을 입은 청년이 다가갑니다. 한 손으로 노인 옷을 잡더니 다른 손에 든 파이프로 마구 때립니다. 노인의 부인이 말려도 멈추질 않습니다. 81살 노인은 이 느닷없는 폭행으로 이마를 18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Suddenly he came towards me. I didn't know he had anything in his hand and he just struck me over the head. 곧이어 이 청년은 다른 상점에 뛰어들더니 큰 칼을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이 청년의 묻지마식 폭력은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제압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When they get there, several bystanders and other, I guess, store clerks had pinned this guy down. 이 청년은 폴터가이스트라는 심령 영화를 보고 난 뒤 갑자기 악령들을 없애야 한다며 뛰쳐나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e don't know if this individual was on some kind of synthetic drug or if he was just having some kind of a mental breakdown. 이 청년은 폭행뿐 아니라 남의 차를 강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